하나 둘 셋. 아리수 안녕하세요, 절간입니다. 꼼수. 자, 오늘은 저희가 또 뭘 하러 왔느냐. 초호화 먹방입니다. 드디어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재현이가 굉장히 고려하고 기대했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초호화 먹방 할 거는 바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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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오늘 저희가 먹방할 것은 뭐냐면요, 라면입니다. 라면입니다. 왜 라면이죠? 둘 셋. 그 라면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이 옷과 굉장히 어울리는 초호화 재료입니다.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죠? 일단 저희가 준비한 재료가 어떤 건지 둘 셋. 바로 이겁니다. 아, 제가 원하는 게 나왔습니다. 제가 재료 소개 한번 바로. 자, 일단 기본 재료 라면.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채소로 넘어가죠. 파송송 그리고 마늘. 그리고 바로 두 번째 김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밥과 계란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요 정말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러플. 블랙 트러플도 아니고 화이트 트러플이에요. 이게 뭐죠? 블랙 트러플보다 더 밑은 길이에요. 우리 돈 썼다! 하나 둘 셋. 이거를 넣어서 바로 라면을 끓여보도록 할 텐데요, 소신? 이게 블랙트러플인 것 같아요. 저희가 미션은 성공이 하지만 이 재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답! 네, 로직 튕겼을 때 하는 거. 아, 형, 나 한번 죽였잖아. 아, 왜? 아까 봤어요? 이거 스태프분이 적으셨는데 스태프 한입 하트 그리고 뭐예요, 지금? 자, 일단 저희가 스프부터 일단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바로 룰렛 한번 눌러볼까요? 1라운드 재현씨가 한번 눌러보죠.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죠? 영화 제목부터가 파송송 계란탕이 있어요. 아, 그죠. 정말 중요한 써야 돼요. 풍미.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 어! 파! 어! 패스 괜찮아. 어, 패스 좋은 거 제일 좋은 거야 그거. 뭐 제일 좋아? 이거 못 넣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패스 걸리면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 넣을 수 있는 거야. 우리 넣을 수 있는 거야. 아, 그래? 너 아까 잤구나. 하나 둘 셋. 개인기 한번 가야죠. 파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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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넣도록 하죠. 버스 썰기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셰프의 기술이거든요. 셰프네요. 진짜 다진 마늘까지. 다진 마늘까지. 하나만 넣었지? 어, 하나만 넣었어. 아, 됐어. 야, 잠깐만, 입에서 아름만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제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끝까지 패스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거? 어? 자, 돌릴게요. 하나 둘 셋. 아유, 모든 재료가 패스가 나오면은 인물 퀴즈 맞히기. 인물 퀴즈를 맞힐 시에 계란과 밥. 어, 계란 꼭 있어야 돼. 저희 바로 인물 퀴즈 맞히기 한번 해볼까요? 솔직히 인물 퀴즈는 솔직히 저희 다 맞히죠. 3, 2, 1, GO! 유해승! 최석 선배님! 차은우! 하나, 둘, 셋! 아이유 선배님! 하나, 둘, 셋! 김재경? 김재경? 네. 아, 잠깐만! 네! 잠깐만, 저거 너무 질문 탓은 아니야? 한예슬 선배님! 아, 기다려봐! 아, 기다려봐! 아, 형, 나 한 번 시켰잖아! 아, 왜 이래? 우리 같이 밥! 같이 밥 다 하잖아! 아, 왜 이러세요? 우리 밥도 다잖아, 우리! 아, 다행이야. 안 들어가면 뭐 어떡해. 아, 안 먹어. 안 먹어? 나 먹어. 나 먹어. 하나 둘 셋. 저희에겐 아직 한이가 남아있어. 그렇습니다. 밥 굳이 필요 없습니다. 아, 그럼요. 자, 그럼 바로 재현이가 좋아하는 룰렛 돌리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를 위한 룰렛 파도. TMI 퀴즈. 이 TMI 퀴즈는 제가 문제를 내는 거예요. 아, 자. 사이다는 것 같은데. 정답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 내겠습니다. 제 핸드폰 케이스에 있는 고양이의 이름은? 하나, 둘, 셋. 미쳤어? 바로. 네. 자, 일단 사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왜 사과해?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많이. 아니, 네가 만들어줘 놓고. 근데 미로 있잖아, 그런 게. 있는데. 그쵸, 있어.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있어. 하나, 둘, 셋. 여러분들 고기 기회 한 번 더 주실 수 있어요? 주신다면 카메라를 끄덕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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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현이가 문제를 내고 제가 맞히는 걸로. 오케이. 이거 진짜 TMI인데. 아, 일단 정답 먼저. 이겁니다. 자! 네, 됐나요? 네,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이의 친누나인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씨가 재현이한테 가장 많이 사준 건 뭘까요? 하나, 둘, 셋, 커피. 커피. 아, 옷! 커피, 옷, 옷, 옷! 아, 근데 솔직히 옷보다 커피 더 많이 사줬어. 아니, 혹시 제가 카메라 끄덕일 때까지 빨리 비밀 이런 한 번만 더 해주면 될까요? 제발요. 개인기 하나, 개인기 하나 해, 누나! 에이! 보라니, 그만! 다른 거. 아, 나무. 하나 더, 하나 더 해! 킹콜까지. 자, 수면하여. 아, 왜? 와, 다운타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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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하나 더 해, 하나 더 해! 뭐해? 바지 좀 평소에 하지. 바지? 제발요. 자, 카메라요. 안 된다! 하나, 둘, 셋. 자, 빨리, 빨리 문제. 바로 문제 내겠습니다. 일단 네. 적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순간, 재현이가 여기에 가장 넣고 싶은 거는요? 고기 육류 하고! 아, 다, 다 맞췄어! 다 맞췄어! 그렇게 고기까지 넣었고요. 자, 네. 바로 다음! 바로 랍스터입니다. 그것도 제일 맛있다는 몸통 부분. 하나, 둘, 셋! K-POP 1초 기지.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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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빨리! 자신 있어, 자신 있어! 넣어봐! 빨리, 빨리! 24시간! 빨리! 고기가 조그라들고 있다고! 아! 하나, 둘, 셋! 일단 저희가 지금 고기를 뺐습니다. 네, 질겨질 수 있기 때문에 겉만 살짝 익혀가지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K-POP. 저희가 K-POP 문제 주세요! 와, 티오스를 데리고 왔어. 재현! 재현! 모모랜드의 뽀뽀! 아, 여기 아니 아, 네. 이거 축까지 해야지. 같이 완료했고. 아, 맞췄네요. 맞췄어, 끝났죠? 됐죠? 또 더 있어요? 한번 다시. 정답! 내 로직 튕겼을 때 하는 거. 노른 노른 슈퍼주니어 선배님이 미스터 심플 나 이거다 춤 안. 자, 과연 정답은요? 미스터 심플. 와, 대박이다. 마지막 문제. 마지막. 그 약간 좀 오마이걸 결이 여자친구 아니면 오마이걸 그 결 아니야? 러블리즈? 힌트 있어. 핀타로 뭐야? 똑같아 말하는 거야? 소리를 들으세요? 핀타로 넣어주시죠. 악당님이 핀타로 치면 안 돼요? 악당 힌트. 그러면 한 개 빼고 힌트 드릴 테니 받으시고요. 차라리 안 넣는 거 그냥 하나 하게 나눠서. 오케이! 오케이! 우리랑 같은 샵이. 우리랑 같은 샵이 레드벨벳이랑 네이처랑 악동뮤지션. 본 적 있어요? 뵌 적 있어요? 와, 에이핑크 선배님. 에이핑크 맞잖아요, 일단. 맞잖아. 맞췄네. 네네. 노래. 아니, 아티핑크 말고. 포켓트를 주셔야죠. 그니까. 느낌 왔어. 뭔데. 아, 나 진짜 모르겠어. 일단 근데. 딱 그래. 음카만 보면 막 뽀뽀하고 싶고 막 그러지. 아! 김뽀뽀씨. 김뽀뽀씨? 어. 미스터치. 에이핑크 선배님들. 우와! 사기꾼. 우와! 뭐 사기꾼. 우와! 에이핑크 선배님의 미스터치. 존댓말입니까? 이야! 인승이가 요즘에 나가고 있는 이제 라디오에 정은지 선배님이랑 같이 나가잖아요. 그쵸. 모를 수가 없죠, 진짜. 또. 하나, 둘, 셋. 한 마리 뺄게요. 가져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안 잡히네.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렇게 해보자. 어. 뭐지? 자, 왔다. 오늘 재료 중에서 제일 비싼 친구입니다. White Truffle Oil. 딱 이제 약간 참기름 같은 친구죠? 오늘 왼쪽 콧구멍 막혔으니까 오른쪽 콧구멍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트러플은 진짜 호불호가 좀 많을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 자동차 기스 냄새였어. 하나, 둘, 셋. 저는 진짜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기랑 어울릴 것 같지, 이 라면이랑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나요. 맞는 말. 어쨌든 저거를 저희가 알겠습니다. 테스트야. 아우! 이거 방금 봤어요? 뭘 봐요? 멋진 거 봤어요? 뭘 봐요? 스테판님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저녁이 제일 비싼 재료 포함이다. 열 방울 안 돼. 열 방울이 한 줄기가 나오는데 지금. 일단은 오케이. 나 근데 처음 먹어보는데 냄새 벌써 좋아. 아, 미쳤다. 아, 다 익었나요? 아니 아직 안 익었어. 한 접시 가겠습니다. 한 접시라 한 입이에요. 입이에요. 한 입이라 뭐요? 하나 둘 셋. 와, 오바야. 아, 잠깐만. 부채클이요? 우리 어떻게 닦았니? 형 이거 한 입 못 먹기만 해봐. 한 입이라고 써있어요. 한 입 못 먹기만 해봐. 셋 켜보세요. 셋 한 입이에요. 속은 속이 끓네요.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으니까. 네.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재료들이 풍성하고 미쳤네요. 한입 줬으니까. 잠깐만. 너 라스터 뭐야? 어? 아니 이런 짓을. 나 이거 넣어주려고 준비한 거야? 이거 네 거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 밤에 보지 마요. 와,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진짜 트러플이 진짜 조금밖에 안 넣었는데 풍미가 진짜 세네요. 야 이거 야 한 번에 딱 뜯으면 역시 천국이야. 괜찮아. 가서 Cheers. 여러분 라면은 이제부터 초호화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라면은 오늘부터 단면입니다. 응? 단면. 하나 둘 셋. 제가 오늘 이렇게 룰랭 먹방을 통해서 룰랭 먹방을 통해서 이렇게 격식 있고 품위 있는 초호화 먹방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렇죠. 이건 진짜 미슐랭 3스타 요리사가 정말 맛있다고 할 거예요. 맞아요. 자 오늘 저희들의 초호화 이 라면이 너무나 고급스러워졌다면 알림자 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이 라면처럼 쫄깃한 영상 우리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아주 셋 아주 좋아요. Cheers. Goodbye. 아 이거 진짜 끝내주자.